10세기 초 동아시아 대륙에선 거란족이 들불처럼 일어나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갔다. 거란은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마 부대를 앞세워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동에서 몽골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송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군사 최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거란은 이제 고려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차가 멈추었습니다. 적들이 경각 기병을 기동했습니다. 문파님의 제돌님께 장사! 시작하라고! 대통아! 못해! 이미 넘어왔어! 합병정점! 어디 걷기 들어! 합병정점! 대출래! 사각방진! 사각방진!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가? 어르도스, 의열을 동원하였네. 야부강 제리 뒷번호를 자다 뒷다리 뒷번호를 고려오스카! 공차검 차진이 뚫렸어. 우리 다 죽어. 도와! 살아남은 군사들이 목을 베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열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어서 이자들을 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서 명령을 내려주... 상호수, 어디 가십니까? 상호수! 상호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상호수! 중각기병입니다! 중각기병! 고려 중각기병! 돌려! 고려 검차! 돌려! 내가 이미 오래전에 섭정을 거두었으나 오늘은 경들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 성상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앉았소. 무슨 일이 쉬운지는 모르겠사오나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성상의 권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기에 행한 일이오.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오. 경들도 알다시피 성상은 후사가 없소. 고위에 오른 지 12회가 지나도록 공주 한 명 생산하지 못하고 있소. 이러다가 성상께서 털컥 병고라도 당하시면 그땐 어찌 되는 것이오? 고려의 앞날이 이렇듯 위태로운데도 경들은 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이오?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내가 일이 나섰소. 오늘은 기필코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여
시륵 같은 어둠에 갇힌 이 고려의 앞날을 구원해낼 것이오. 하면 누구를 태자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어머니, 그만하시옵소서. 그만둘 수 없소. 성상도 이제 그만 날 따르시오. 이 고려를 위해 어서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시오.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 그리 시급한 일이라면 그리하겠사옵니다. 허나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량 원군이옵니다. 대량 원군은 이미 속세를 등지고 출가한 사람이오. 오래전에 먼 곳으로 떠나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 아무 소식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죽었으면 어찌할 것이오. 만약 대량 원군이 죽었다면 그럼 누가 황실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거요? 태후폐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음식이옵니다. 실은 금식하며 수행 중이었소. 태후폐하의 마음은 감사하나 지금은 음식을 먹을 수 없소. 태후폐하께도 그리 좀 잘해주시오. 그럼 차라도 드시지요. 아무리 금식 중이라도 물은 드시지 않사옵니까? 태후폐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옵니다. 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신다면 큰 결례를 범하시는 것이옵니다. 자, 어서 드시옵소서. 만약 그 차를 드시고 목숨을 잃으신다면 음식을 드시다 급체하여 숨을 거두신 게 될 겁니다. 허나 끝까지 안 드신다면 밖에 있는 군사들이 전화를 해치고 이 사찰에 있는 승려들까지 모두 죽여 증인들을 없앨 겁니다. 드시옵소서. 드시면 혼자 죽고 안 드시면 다 함께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살 수 있는 거요? 약속할 수 있어? 예, 약속드리옵니다. 아니요, 내가 아무리 순순히 죽는다고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거요. 이 모든 걸 지켜본 증인들을 어찌 살려두겠어? 내가 살아있어야 저들도 살 수 있을 거요.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어야 그대가 저들을 해치지 못할 거요. 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오. 살아남아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오. 만약 그대가 승려들을 해친다면 네, 그대를 용서치 않겠소. 황제의 명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이오. 전하! 막혀있다. 어서 가자. 불! 야, 불 좀 하소서. 어떻게 좀 해보거라. 자네를 가서 뒤를 방어하게. 가서 어떻게 좀 해보거라. 피야, 피하지 나옵니다. 피 아니세요, 피가. 저리야,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피야, 가셔야 합니다. 바로. 하마터면 성상까지 변을 당할 뻔했소. 대체 불이 왜 그리 크게 일어난 거요? 송구하옵니다. 본래 계획은 창고 하나만 태워 늙은 백성 몇 사람 목숨만 잃게 만들 작정이었사옵니다. 헌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었사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옵니다. 가서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겠사옵니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김치항의 군사들이 몰려와 궁궐을 포위했사옵니다. 뭐라?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 중에서도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많사옵니다. 궁궐 전체를 사수하기에는 군사가 부족합니다. 허나 폐하께서 계신 이 정전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옵니다. 소신들도 이 정전에 머물 것이옵니다. 만약 폐하께서 위기에 처하시면 맨몸으로라도 막아낼 것이옵니다. 폐하, 왕사 국사께서 오셨사옵니다. 어서 드시라 해라. 예. 삼천사의 승려들이 폐하께 아련할 길이 없자 소승들을 찾아왔사옵니다. 삼천사요? 예. 대령원군이 있는 신혈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찰이옵니다. 대령원군이 폐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사옵니다. 당장 대령원군을 구해야 하오. 헌데 궁궐이 이리 포위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소신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겠사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여 개성부로 보내겠사옵니다. 그곳에 군사들을 데려가 대량원군을 구하라 하겠사옵니다. 개성부의 군사들은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사옵니다. 그곳의 장수들은 대부분 김치항의 눈밖에 나서 궐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옵니다. 그럼 속히 개성부로 사람을 보내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서북면 도순검사에게 전령을 보내도록 하시오. 예, 폐하. 서북면의 군사들을 이끌고 당장 개경으로 달려오라고 하시오. 와서 저 불운한 자들을 모두 척결을 알려시오. 제발 어리석은 짓 버리지 마시오. 이미 황제 폐하께서 다 알고 계시오. 황제 폐하는 승하셨습니다. 뭐요? 결국 끝이 이리 되는군요. 용선이시니 태워 죽이지는 않겠사옵니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아니요, 그럴 리 없어. 폐하! 폐하! 강군이다! 도망쳐! 그대도 어서 가시오! 지금 차치 않겠소! 어서! 쏘지 마시오! 활을 멈추시오! 쏘지 마시오! 활을 멈추시오! 쏘지 마시오! 활을 멈추시오! 쏘지 마시오! 전하, 무사하시옵니까? 무사하오. 고맙소. 도망친 자들 추격하겠사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들이요. 하오나 전하. 성상패는 어찌 되셨소? 무사하시오. 예, 무사하시옵니다. 선입판관, 황보유이라 하옵니다. 여기 성상패하께서 전하시는 서신이옵니다. 속히 궁궐로 돌아오거라. 널 태자로 삼을 것이다. 나도 이젠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고 황제의 본분을 다할 것이니 너도 용손으로서 날 돕거라. 어서 보고 싶구나. 조심하여 오거라. 폐하. 전하, 어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놀라라! 서서! 며칠 전부터 인근의 호장들이 절도사 몰래 저렇게 군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도사 몰래 말인가? 예. 아무래도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개경에서 별난이 일어났다던데 혹 거기 가담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별난? 개경에서 별난이 일어났단 말인가? 예. 김치향이 성상 폐하를 시해하고 권력을 잡았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저 뜬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개경으로 가봐야겠네. 정말로 성상폐하가 시해당하셨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궁 혼자 가셔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소문대로 별난이 있었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일 겁니다. 별난을 진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전쟁이요? 네, 아직도 모르겠는가? 성상폐하는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으셨네. 그런 분을 해치면 거란 황제에게도 반역을 한게 되네.
그럼 거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명분을 던져주게 되는 거란 말일세. 성상폐하는 꼭 무사하셔야 하네. 아무리 못난 군지여도 이 고려를 위해 살아계셔야 하네. 성상폐하께서 아직 살아계시옵니다. 뭐라? 소식이 와전된 거가 싸웁니다. 궁궐도 김치양이 아직 장악하지 못해 싸웁니다. 궐 밖에서 진종 장군의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어 싸웁니다. 두순 검사,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김치양을 처단하기로 했으니 가서 그를 처단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럼 오히려 성상폐하께서도 도순검사의 공을 높이 지하하실 겁니다. 도순검사. 그럼 뭐가 달라지겠나? 예. 성상폐하가 그대로이고 태후폐하가 그대로인데 뭐가 변하겠나? 유행간의 전행은 이어지고 황실의 무능함은 계속될 터인데 이 고려가 어찌 변하겠는가? 그럼... 그래, 결국 반역자가 되어야 하네. 도승검사, 따르겠는가? 예. 그럼 가세. 출발한다! 말에 올라라! 공격하라! 성상폐하. 도승검사, 대체 왜 이러는 거요? 그리 되어 싸웁니다. 소신도 진정 바라지 않던 일이옵니다. 폐하께서 조금만 더 일찍 결단을 내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 고려를 바로잡았다면 소신도 반역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도승검사! 개경 밖으로 모시겠사옵니다. 태후폐하를 모시고 함께 나가주시옵소서. 우리 현인은 어찌할 것인가? 제발 그 아이는 살려주게. 아니 된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태후폐하의 아들이시다. 용서시란 말이다! 싸워! 아버지! 아버지! 송구하옵니다. 다 소저의 잘못이옵니다. 그만 우시옵소서. 그래도 아직 어머니께는 이 아들이 남아있지 않사옵니까? 이 아들한테는 어머니가 계시고 말이옵니다. 소자가 영원토록 어머니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은대와 중추원 등을 혁파하고 새로이 중대성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모두 귀속시켰사옵니다. 서북면 도순검사를 중대사로 임명하시어 중대성을 이끌어가도록 하시옵소서. 은대와 중추원이 무엇을 하던 곳이오? 짐이 조정의 기구를 잘 몰라 묻는 것이오. 왜 아무도 대답하질 않소? 은대와 중추원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를 알아야 그곳을 없애도 되는지를 판단할 것 아니오? 은대와 중추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동시에 궁궐을 수기하고 군기를 관장하는 곳이옵니다. 지금 누가 말한 것이오? 앞으로 나오시오. 경은 누구요? 예보시랑 강감찬이라 하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해주시겠소? 예, 폐하. 은대와 중추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폐하의 명을 전하고 폐하를 지키는 곳이옵니다. 그런 곳을 없애도 되는 것이오? 아니 되옵니다. 그건 군주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폐하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옵니다. 예부시랑!
은대와 중추원을 계속 존속시키시옵소서. 그 두 곳은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는 곳이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소신이 폐하의 명을 전하고 폐하를 지킬 것이옵니다. 허니 소신을 믿으시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경을 믿소. 하나 이렇게 반대하는 신하도 있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해봤으면 하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어찌 생각하시오? 자신의 의견을 차례로 말해보시오. 폐하, 예부시랑 말고는 반대하는 신하가 없는 듯하옵니다. 어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알았어. 그리하시오. 예, 폐하! 이 표문을 지은 사람이 바로 공이시오. 예, 그렇사옵니다. 근데 왜 선대 황제께서는 병으로 승하셨다고 적었소? 내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거요. 전쟁을 막기 위함이옵니다. 중대사께서 자행하신 일은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은 고려 국왕을 해친 일이옵니다. 거란이 알면 분명히 이걸 구실로 삼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아마도 고려 국왕을 해친 역신을 처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요. 그딴 명분은 없어도 전쟁은 예정된 일이오. 기회를 엿보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른 일이옵니다. 중대사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주셨사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말하는 건 여전하구리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온 고려 사람들이 날 탓하겠구려. 누굴 탓할 시간도 없을 것이옵니다. 저 멀리 흙먼지가 일어 바라보면은 어느새 우리 목에 창을 겨누고 있는 것이 거란의 군사들 아니옵니까? 속히 사신을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사옵니다. 출발시키시오. 거란군은 내가 선명할 것이오. 다가오는 전쟁의 진정 내가 뿌린 씨앗이라면 내 손으로 모두 거둘 것이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이라 부르지도 않사옵니다. 온 고려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옵니다. 그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오? 예, 폐하. 그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옵니다. 막을 수 있소?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오. 일단은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사옵니다. 그럼 먼저 간 사신은 어찌 되었소? 지금 어디에 있소? 거란의 황제가 머무는 초원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옵니다. 초원? 거란의 황제는 계절마다 거란 땅 곳곳을 옮겨 다니옵니다. 황족과 조정의 신료들도 황제를 따라 움직이니 마치 온 나라가 옮겨 다니는 것과 같사옵니다. 거란은 이미 수많은 이민족을 정복하고 유학을 받아들인 대제국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는 철두철미한 자들이옵니다. 고려 국왕이 병으로 흥사하여 왕실의 후계자인 대량 원군이 보위를 이어받았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 사람을 고려의 새 국왕으로 책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는 바이옵니다. 고려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짐이 고려 국왕의 안부를 물었다. 그때마다 건강하다는 답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급사를 했다는 말인가? 갑자기 얻은 병이 채 3일도 지나지 않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사옵니다. 이 때문에 미처 황제 폐하께 전해올릴 겨를이 없었사옵니다. 그게 사실인가? 외신이어지 폐하께 거짓을 구하겠사옵니까? 신이 만약 거짓을 구하고 있다면 신의 후손들은 모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옵니다. 맹세코 진실을 구하고 있음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짐은 선뜻 믿기가 힘들구나. 고려 국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기 전까지는 새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을 미룰 것이다. 그리할라? 폐하! 황제 폐하 흑보이옵니다.
무슨 일인가? 폐하, 태후 폐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하신 일이 어찌 되었소? 실패했소! 거란주가 다급하게 출발하는 것을 보고 곧장 달려왔사옵니다. 폐하, 어서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고 책봉을 받아내야 하옵니다. 거란의 황제가 상을 당했으니 당분간은 고려의 속사정을 캘 경황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 틈에 반드시 책봉을 받아내야 하옵니다. 그러자면 거란의 재상들을 은밀히 포섭해야 하옵니다. 그들이 거란 황제에게 속히 책봉에 응하도록 설득한다면 일이 수월해질 것이옵니다. 필요하다면 뇌물이라도 주어야 하오니 사신들에게 은을 지참케 하여 보내시옵소서. 중대사는 어찌 생각하시오? 폐하께서 결정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오. 필요하면 뭐든지 하시오. 할 수 있는 것 다 하시오. 예, 폐하. 그리고 동북면에 전하여 여진들을 단속하라 일렀으면 하오. 그자들이 절대로 이 고려의 소식을 거란에 전하지 못하도록 해보시오. 예, 서경, 통주, 곽주성의 전령을 보내서 지금부터 검찰을 만들라고 전하게. 검찰을요? 그럼 대회전을 치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거란의 기병들을 정면으로 상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네. 벌판에서 당당하게 맞붙어서 단숨에 전멸시킬 것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부에 전하여 동원령을 내릴 준비를 해놓으라 하게. 얼마나 동원할 작정이십니까? 전부 다. 유기의 정예병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군까지 모두 동원할 준비를 하게. 예, 중대사. 그래, 거란의 동태는 어떠하오? 아무래도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 같사옵니다. 거란 전역에서 말거래를 그만한 칙령이 내려졌사옵니다. 남경의 시장에서는 거란의 관리들이 건포를 모두 사들여 동이 났사옵니다. 이는 필시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것이옵니다. 그럼 저들이 전쟁을 결심했단 말이오? 그럴 명분이 없지 않소? 그자들은 아직 이 고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않소?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미 실상을 파악한 듯 하옵니다. 뭐요? 여진 부족 하나가 거란의 황제를 찾아가 고려의 사정을 낱낱이 전했다 하옵니다. 지난 황제께서 어떻게 승하하셨는지도 모두 고했다고 들었사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동북면에 있는 하공진 등의 장수들이 국경을 침탈하는 여진 부족을 토벌하다가 고려에 기부하던 여진인들마저 몰살했다 하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 하옵니다. 세상에, 기부하던 자들을 왜 죽인단 말이오? 왜 죄 없는 자들을 참살한단 말이오? 이런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우리에게 신의를 맹세한 자들을 무참히 학살한다면 거란이 고려의 신의를 팽개치고 침략해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 그 자들을 당장 유배토록 하시오. 왜 대답이 없어? 당장 그들을 유배지로 압송하시오. 그리 전쟁이 두려우시옵니까? 뭐요? 그 장수들 때문에 고려의 소식이 거란에 전해져서 그러시옵니까? 중대사, 내 뜻을 왜곡하지 마시오. 그런 일 없어도 어차피 벌어질 전쟁이옵니다. 사신을 수백 번 보내고 여진들의 입을 모두 꿰매어도 결국은 벌어질 전쟁이옵니다. 중대사, 동원령을 내리게 싸웁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싸웁니다. 중대사! 지금 누구 마음대로 동원령을 내리겠다는 것이오? 경이 무슨 권한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오? 경이 무슨 자격으로 이 고려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오? 경 하나 때문에 전정 긍긍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소? 경이 저지른 반역을 감추려 수없이 압록강을 넘어가는 사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소? 그걸 날마다 지켜보고서도 감히 전쟁을 입에 올리는 거요. 경 때문에
죄 없는 군사들이 죽어가고 병 때문에 온 백성이 피눈물을 흘려도 상관없다는 거요. 다시는 전쟁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내 아무리 힘없는 황제라도 그것만큼은 묵과할 수 없소. 아시겠소? 폐하! 폐하, 거란의 사신이 오고 있다 하옵니다. 서북면 도순검사가 사신을 인도해 오면서 먼저 전령을 보내왔사옵니다. 곧 개경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고려 국왕의 후계자인 대량 원군에게 안부를 전하셨사옵니다. 그래, 감사하다 전해주시오. 황제 폐하께서는 고려에서 일어난 정변의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분노하셨사옵니다. 불충한 역신이 군사를 일으켜 고려 국왕을 시해하였으니 이것은 분명 고려국의 국왕을 책봉한 황제 폐하에 대한 반역이옵니다. 이제 황제 폐하께서는 3년상을 멈추시고 다시 말에 오르실 것이옵니다. 옆집간! 그리고 지금부터 거란의 용맹한 군사들을 모두 집결시킬 것이옵니다. 역신 강조를 처단하고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황제 폐하께서 몸소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고려를 정벌할 것이옵니다.